건강하고 청결한 모발을 위한 욕실 필수품 바로 샴푸와 린스인데요. 그런데 잘못 사용할 경우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습한 환경에서 쉽게 번식하는 농농균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각종 염증과 질병을 유발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데요. 특히 샴푸에 비해 사용 기간이 긴 린스에서 쉽게 발견된다는 사실.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린스 사용하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욕실 필수품 샴푸와 린스. 습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만큼 위생을 위해 사용 기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욕실용품의 사용 기한을 1년 정도로 잡는데요. 하지만 습한 환경에서 농농균의 발생이 훨씬 더 빨리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안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매일 사용하는 샴푸에 비해 린스는 쉽게 줄지 맞아요. 않습니다. 우리 집은 샴푸는 많이 쓰는데 린스는 같이 사더라도 항상 린스가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다 쓰면 아까우니까 보통 물을 넣어서 끝까지 쓰는 편이에요. 통은 그대로 두고 리필용 따로 사가지고 다시 채워서 다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정의 린스를 수거해 농농균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야, 여기 균이 있었어. 총 4개의 실험군을 준비. 통 안쪽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 일정한 온도에서 약 하루 동안 배양했습니다. 그 결과 검출돼서는 안 될 많은 양의 농농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주로 이제 그 저희들이 쓰시는 샴푸나 린스 통해서 많이 발견되는데 기회 감염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특별히 이제 노쇠하거나 면역이 약화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질병이 되죠. 어떻게 사용하면 이런 농농균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닥에 남은 린스. 아깝다고 물로 헹궈 사용하면 농농균에 쉽게 누출되니 절대 금물. 다 쓴 린스통에 그대로 리필 제품을 채우는 것도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사용 기한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 빨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남은 린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알뜰 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린스로 물때 제거나 거울 청소를 하면 좋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 뒤돌아서면 생기는 거울 물때 골치 아프셨죠? 린스만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스펀지에 린스를 묻혀 닦아주세요. 흠집이 고민이라면 수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 마른 수건으로 남은 물기를 말끔하게 제거해주면 끝입니다. 확실히 깨끗해진 거울, 린스에 숨겨진 성분 덕분이라는데요. 린스에는 세제의 주요 성분이 계면활성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세면기라든지 거울에 끼어있는 물때도 보다 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얇은 막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광택도 나고 김서림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김이 서리고 그럼. 물자국이 남는 일반 거울에 비해 린스로 닦은 거울은 김서림이 확실히 적습니다. 진짜 코팅이 됐네요. 더러워진 구두에도 활용 만점. 마른 수건에 린스를 묻혀 부석부석 닦기만 하면 되는데요. 구두 끼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닦을 때 린스 자국이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씩 묻혀서 다시 한 번씩 더 해주면 좋아요. 소량으로 여러 번 닦는 게 포인트. 얼룩 제거는 물론 광택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금세 반짝반짝 깨끗해졌죠? 린스만 있다면 구두약 없이도 광 나는데 문제 없겠는데.